많은 여성분들이 실제 나이보다 조금 더 어려 보이길 바라는 마음 모두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되어 보니 제 나이보다 5년, 10년만 어려 보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화장으로 나이를 커버하기가 사실상 어렵죠. 저는 눈가에 잔주름과 팔자주름이 깊어지다 보니까 화장도 점점 얇게 하게 되고, 왜냐하면 눈가랑 팔자주름에 화장이 껴서 계속 닦아줘야 하니까요. 나이든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화장이 두꺼워지면 세상 그렇게 늙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기 위해 시술 같은 걸 하지 않는 이상 어려 보이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술하고 자리 잡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하지만 스타일은 얘기가 다릅니다. 중년 여성들이 꼭 지켜야 할 기본 옷 입기 팁 4개만 기억한다면 적어도 10살은 어려 보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제보다 더 어려 보이는 내일을 준비하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팁은 나이에 맞는 옷이 아닌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김미경 선생님의 영상을 자주 보는데요. 자신의 실제 나이에서 17살을 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100세 이상 살 거기 때문에 17살을 뺀 나이로 생각하면서 살라고요. 순간, 그러면 나 20대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운전을 하다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20대에 생각했던 40대는 머리가 좀 뽀글뽀글하고 반짝이 스팽겔이 많이 달려있는 스타일을 추구하는 여성분들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40대 중반이 되고 나서 보니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40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물론 체형은 많이 변했지만 나이가 들어도 패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여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에는 저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물음표를 많이 던져보는 시기인데요. 여러분도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내가 이 나이에 저런 옷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난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지? 여성스러운 페미닌한 스타일을 좋아하나? 시크한 스타일을 좋아하나? 캐주얼한 느낌을 좋아하나? 등등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던져보세요. 패션은 우리의 개성과 자신감을 표현하는 도구이니 나이보다는 나 자신에게 맞는 옷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팁은 길고 어두운 옷으로 몸을 가리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체중이 10kg 정도 늘고 나서 군살이 여기저기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타일이 코디고 뭐다 대쳐주고 어둡고 길고 펑 퍼짐한 옷을 사서 몸을 가리기에 바빴죠. 하지만 요즘은 내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생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시한 티셔츠를 입을 때는 앞부분을 살짝 넣어서 다리를 더 길어 보이게 하고, 식사 후에 뱃살이 두드러질 때는 옆구리를 살짝 넣어줘서 몸매를 조금 더 슬림하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몸을 가리기 위해서 길고 큰 옷을 입기보다는 자신의 체형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스타일링으로 자신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팁은 밝은 컬러를 두려워하지 말자입니다. 단순히 어두운 색상만 고집하기보다는 밝고 생동감 있는 컬러를 활용해 보세요. 특히 중년 여성분들께서는 밝은 컬러를 선택함으로써 얼굴을 더욱 밝고 생기 넘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밝은 색상은 얼굴 주변에 화사한 빛을 불러일으켜 더욱 젊고 활기찬 느낌을 줄수 있어요. 하지만 무턱대고 밝은 컬러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밝고 화려한 컬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주인공을 정해서 상의 또는 하의, 가방이나 신발, 한 가지의 컬러에 힘을 실어주고 다른 아이템들은 힘을 빼주셔야 촌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밝은 컬러는 당당하게 즐기되 과도한 사용은 피하자. 적절하게 조화를 만들어주세요. 네 번째 팁은 지나치게 화려한 액세서리는 피하자는 것입니다. 주얼리를 싫어하는 여성분들이 계실까요? 제 생각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지 않았었는데 최근 몇년 사이 체중이 많이 늘어나면서 구입한 액세서리들을 보면 이걸 왜 샀을까? 하고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 심리를 생각해 보니까 몸매에 대한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지니까 스타일을 찾기 힘들고 그래서 화려한 액세서리로 보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반지를 여기저기 막 여러 개 끼고 그 여러 개가 실반지를 예쁘게 여러 손가락에 끼는 게 아니라 면적이 넓고 볼드한 반지들을 막 여러 개 끼게 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실버면 실버, 골드면 골드,
컬러를 좀 맞춰주고 목걸이를 화려하게 했다면 귀걸이와 반지는 좀 심플하게, 반대로 귀걸이에 힘을 실어줬다면 목걸이와 반지는 가볍게, 주얼리에도 주인공을 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제가 정리한 꿀팁들을 들으시면서 당연한 말들만 하고 있네? 뭐 특별한 거 없어? 하는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거 원래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해서 특별한 건지 몰랐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식 먹을 때도 밥이 맛있게 되면 김치랑만 먹어도 그 식사가 아주 훌륭하잖아요. 원래 기본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팁들을 통해서 더 나은 스타일링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나 자신을 더욱 존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에 맞는 옷이 아닌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선택하자. 두 번째, 길고 어두운 옷으로 몸을 가리려고 하지 말자. 세 번째, 밝은 컬러를 두려워하지 말자. 네 번째, 지나치게 화려한 액세서리는 피하자. 오늘 소개해드린 스타일링 팁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스타일링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를 넘어서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줍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서 더 젊고 활기찬 나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밝고 행복하기를 바라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이미 하셨겠죠?